이상한 사람이네? 자꾸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하네.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혼나야 돼. 혼나야 돼. 던지자. 친구들, 예수님의 제자 스데반이 돌에 맞고 있어요. 무슨 일일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봐요.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대. 그리고 그 예수님을 성령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대. 무슨 거짓말.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 거짓말일세.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36년이 되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이 회복되어 하늘나라 시민권을 얻은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져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게 되었어요. 이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스데반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해 법정에 세우고 이 나라를 다시 세운다고 했다며 모함을 했어요. 어쩌죠? 저자가 하나님을 못 가는구나. 우리 같이 혼내주자. 아, 근데 저 덩치에 맞아도 끄떡없을 것 같은데. 던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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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저는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제 영이 가기 때문에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 구원받지 못하고 참 생명을 얻지 못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와, 죽음 가운데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스데반 제자가 너무 멋있죠? 근데 그 자리에는 순교하는 스데반을 보고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한 유대인이 있었어요. 바로 그 시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울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스데반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괴롭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 지역을 사울이 지나가는데 하늘로부터 빛이 쏟아지며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알려줄 자가 있느니라. 갑자기 보이질 않네. 눈이 보이지 않네.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아나니아야, 네가 기도하고 있느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아니,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입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대는 아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네. 그대의 참 눈을 뜨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네. 그것이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의 참 능력. 그대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리. 친구들, 시공간을 초월해서 만난 아나니아에게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야 사울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더니 다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제서야 음식도 먹을 수 있었답니다. 이제 바울은 어디로 무엇을 하러 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여시기 위해 오셔야 했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기 위해 죽으셨고, 다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 다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 사람 예수 이름 부르는 자를 다 잡아놓던 사람 아니냐? 얼굴이 좀 잘생겨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러게. 근데 저 말은 참 맞는 말인 것 같구만. 그치 그치. 참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생명을 걸고 24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은 진짜 복음만 전하는 사울을 바울로 인정하며 복음을 가진 같은 형제로 받아들여 주었어요. 바울은 그때부터 예수 이름을 말한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게 되었어요.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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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나를 가라하네. 그곳에 복음 들을 자들 이방인들 기다리고 있네. 멈출 수가 없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네. 매일의 응답이 나를 기다린대. 24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할 자를 찾는 사모늘을 하는 바울에게 무슨 응답이 있을까요? 네가 디모데? 나와 마게도냐로 가자꾸나. 네, 바울. 저는 어디든 끝까지 함께 복음을 전할 거예요. 여기가 빌립보구나. 기도할 곳이 이곳이구나. 나, 루디야. 주께서 제 마음을 여시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오셔서 거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떠나가라. 뾰로롱.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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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나를 가라하네. 그곳에 복음 들을 자들 이방인들 기다리고 있네. 멈출 수가 없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네. 매일의 응답이 나를 기다린대. 복음이 증거되자 묶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고, 점을 치거나 나쁜 짓을 하고 이익을 보던 사람들이 결국 바울을 고발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일까요? 우리가 함께 바울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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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아시네 우리 고난을. 하나님이 아시네 우리 갈 길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소서. 지진이 나서 문이 열리자 많은 죄수들이 도망갔어요.
이제 나는 죽었네. 이 사실을 알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여기 그대로 있소이다. 어떻게 하면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알려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감옥의 지진도 하나님의 계획은 살리는 계획이었네요. 바울이 기도할 때 간수장의 모든 가족들까지 구원을 얻게 되었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신분이어서 다시 풀려날 수 있었어요. 나가자마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고린도로 가서 다시 회당을 찾았어요. 24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여정 속 많은 제자들이 세워졌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말씀을 더 깊이 전해야겠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 24를 누리는 바울을 통해 보좌의 축복을 누리니 계속해서 만남의 축복으로 제자들이 세워졌는데요. 하나님과 바울과 제자들이 완전 기도로 한 팀이 된 것 같죠? 바울의 24를 통해 무슨 응답이 일어났을까요? 친구들 궁금하죠? 같이 떠나봐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게 될 것입니다. 어찌하여 여러분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때려라! 제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못하게 제자들 시켜라!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을 핍박하던 백부장은 로마 시민인 바울을 두려워했어요. 그때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하나님 말씀처럼 바울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올렸어요. 그리고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떠났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느니라. 바울이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가는 도중 배에서 풍랑을 만났어요. 보좌와 소통되는 바울은 모든 것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있었어요. 복음 증거를 위해 237 여정을 가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정은 하나님 여정, 하나님이 지키시는 언약의 여정.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느니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고 배만 망가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난 왜 이렇게 저자가 하는 말이 믿어지지? 하나님과 함께한 게 느껴져. 나도 그럴세.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니 한번 믿어보세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 지키시겠지. 그래 그래 맞아. 맞아. 그래, 맞아. 믿어보자고. 맞아, 맞아. 그래, 그래.
마침내 사람들은 배에서 다 구조되었어요. 섬에서 석 달을 보낸 후에 바울은 마침내 로마에 갔어요. 로마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한 바울은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어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 구원을 받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이방인에게도 전해져야 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좌의 축복이 함께하면 나의 모든 길 축복되리. 하나님 계획이 성취되는 237 증거의 길 되리. 친구들, 로마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한 바울은 결국 로마 나라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공식적으로 믿도록 만들었어요.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한 바울의 24시 선교를 통해 기독교가 국교로 선포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나에게 임한 그리스도를 만나고 오늘 나를 향한 계획을 그리스도로 함께하면 세계복음화의 길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제가 오직 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누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린 것, 그것밖에 없다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더 멋지게 할 수 있어요. 화이팅! 바울의 24, 나의 24. 우!